자, 23번 반복해서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제어량에 따른 제어 방식의 분류종, 온도, 류량, 압력, 농도 이런 것들 나오겠죠? 공업 프로세스 상태량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상태량. 아하,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프로세스 제어 바로 나오죠? 프로세스 제어, 다른 말로 공정 제어라고 합니다. 공정 제어. 같은 얘기죠. 보세요. 공정 제어.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 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4번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버 기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위치, 방위, 자세, 각도. 자, 이런 것들 등장하겠죠. 그게 서버 기구.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전압 속도, 주파수, 뭐 장력 등.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 자동 조정이다. 추종 제어는 뭡니까? 목표 값이 뭐에 입력에 추종해서 바뀌는 거죠. 쫓아가는 겁니다. 자, 추종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추종 미사일.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추종 제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기구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것도 자, 이게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유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미터. 자, 이 서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소자인데 바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서 미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NTC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네거티브죠. 네거티브니까 자, 부저항. 자,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그래. 부성저항 특성. 자, 요렇게 되는 부성저항 특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특정 온도에 이렇게, 자,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특정 온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온도가, 자,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게 특성이, 자, PTC. 특정 온도에서 상승하는 거. 자, 여기서 P는 이제 뭐예요? 포지티브죠? 포지티브니까 요거는, 자, 뭐라고 할까? 정성저항 특성? 또는 뭐 정장 특성. 자, 요렇게 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도 보상용으로 자,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온도 보상용 또는 온도 대칭용. 자,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25번. 회로에서 A와 B 사이의 합성저항은 지금 왔어요. 요거. A, B의 합성저항. 자, 요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브릿지 평형을, 자, 브릿지 평형. 그쵸? 해서, 대각선을 또 곱해가지고, 자, 대각선을 곱한 크기인 5 곱하기 10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10이 됩니다. 크기가 같죠? 자, 크기 같으면 가운데 있는 이 15음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얘를 갖다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리니까, 요렇게 해서, 자, 요게 직렬, 요렇게 해서 요게 직렬, 합쳐서, 자,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5하고 10이니까 요거 15. 자, 요거 15. 그러면, 우리가 합성저항 구할 때는, 자, 밑에는 합이고, 위에는 뭐예요? 곱. 그쵸? 그러면 7.5. 자, 이거는 두 개, 얼마짜리가? 15음짜리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7.5가, 자, 됩니다. 7.5.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자체가, 우리 이제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서 다루는 그런 유형 것 같죠. 한 개 용량이 25W인 객석류 등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가 뭐예요?
25와트짜리 10개니까 요거는 자 250와트가 되죠.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자, 이 전류 계산하려면 자, P는 뭐예요? VI가 되겠죠? 자, P는 VI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는 자, V분의 P니까 250을 전압은 얼마예요? 220으로 자, 요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갖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자, 1.14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유도등이니까 보통 우리가 전동부하로 볼 수 있고요. 자, 전동부하의 역률은 일반적으로 100%로 잡아요. 그러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 원래 이제 여기다가 자, 코사인 세타 얘를 붙여야 되는데 얘가 1이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중요한 겁니다. 네, 기출문제고요. 비례 미분 제어 동작의 특징. 그러면 보세요. 편차가, 잔류 편차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게 있어요. 편차가 발생이 되는데, 요게, 자, 바로 비례 동작이다. 비례 동작은 이런 이제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동작을 써야 되냐면 적분 동작을 써야 돼요. 자, 적분. 자, 인테그랄이니까 i가 되겠고, 비례 동작은 자, p 동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공성, 응답성을 갖다 계산시키려면 이제 무슨 동작을? 자, pd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례 미분 동작이다. 자, 그 답은 이제 4번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 제거되는 것은 이제 적분 동작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성을 향상시키려면은 미분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